선물업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들이 장외 외환 거래 상품인 FX 마진 거래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FX 마진 거래 시장 활성화와 함께 업계 내 치열한 경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이 외환 거래 중개업체인 인터뱅크 FX와 제휴를 맺고 오는 28일부터 FX 마진 거래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FX 마진 거래는 국제 외국환 은행 사이의 거래를 온라인 시장에 접목해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위험도 고지하고 또 상품에 대한 운용에 대한 그 노하우도 제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고객을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그리고 안정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로써 FX 마진 거래를 서비스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을 비롯해 모두 다섯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현대증권 역시 이번 달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도 1분기 안에는 FX 마진 거래 시장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하루 평균 FX 마진 거래 규모는 약 3조 달러. 국내 FX 마진 거래 시장 역시 지난 2005년 1조 원 규모에서 2008년 453조 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n Korea, they're very sophisticated traders. They trade futures, commodities, stocks, Korean investors. And so trading a new asset class like margin trading in foreign exchange will be a natural for Korean investors. 현재 선물업 인가 취득으로 FX 마진 거래 영업이 가능한 증권사는 모두 11개. 기존 터줏대감이던 선물사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박진규입니다.